자, 이번에는 레식, 그래픽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1920-1080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주사율은 144Hz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사율 같은 경우는 1초에 몇 장의 화면이 나오는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144 같은 경우는 1초에 144장의 화면이 재생이 되고 있는 거죠. 주사율 선택지가 이제 60밖에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 왜 그러냐면 이제 모니터가 60프레임밖에 지원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모니터 자체가 144 혹은 그 이상을 지원한다면 주사율도 이제 선택지가 많아지겠죠. 종횡비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에 가로세로 비율을 나타내 주는데, 기본적으로 16대 9가 기본입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도 16대 9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자신의 에임에 맞게, 그리고 자신의 시선에 맞게 종횡비를 바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4대 3이나 뭐 16대 10이나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정석대로 16대 9를 씁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수직 동기화는 1프레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화면의 갈라짐 현상, 프레임이 너무 오버해서 나오지 않도록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시야각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인데, 시야각을 줄이면 이런 식으로 앞이 가까워지는 대신에 양옆이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시야각을 반대로 최대로 늘려보면 양옆이 잘 보이죠? 시야각을 넓히면 좌측과 우측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대신에 앞에가 좀 멀어지죠, 시야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딱 중간을 놓고 사용을 했습니다. 애초에 레식을 시작할 때 75를 두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적응이 돼서 매번 7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각이 또 중요한 게 너무 낮거나 너무 높았을 때 멀미가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간혹 봤는데, 그런 거 때문에라도 시야각은 자신한테 맞는 걸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밝기 같은 경우는 저는 60에서 70 사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PC방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50으로 돼 있더라고요, 기본으로. 근데 너무 어두워서 한요 정도, 65 아니면 그 이상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눈이 편한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픽 세부 설정을 볼 텐데, 제일 중요한 게 텍스처 품질입니다. 이거는 이제 게임의 전반적인 그래픽 품질을 결정해 주는 건데, 낮음으로 했을 때는 게임이 진짜 좀 구려 보입니다. 좀 그래픽이 많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낮음으로 하면, 대신에 이제 프레임은 챙길 수가 있겠죠. 게임이 부드러워지고 중간부터 이제 좀 게임스러운 그래픽을 갖추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저는 중간 이상을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레임을 좀 챙기고 싶으시면 낮음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텍스처 필터링 같은 경우는 비등방성 8배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선형부터 비등방성 16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물이 뭉개지느냐 안 뭉개지느냐를 좀 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높을수록 사물이 좀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게 낮으면 사물이 좀 흐릿하게 뭉개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8배 이상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프레임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선택은 아니기 때문에 높여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LOD 품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RPG 게임으로 설명드리면 약간 가시거리 설정 같은 느낌이에요. 이사양을 높였을 때 거리가 먼 사물까지도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사양을 낮췄을 때 거리가 먼 사물은 좀 흐릿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레식이 총게임이고 좀 사물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것도 높여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쉐이딩 품질 같은 경우는 이제 눈 이쁘라고 하는 설정인데, 뭐 프레임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낮음을 쓰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저는 좀 게임은 그래도 좀 이쁜 게 들어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인드가 있어서 중간을 쓰고 있습니다. 높음까지는 좀 사치고요. 중간 정도로 하면 그래도 이쁘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해서 프레임이 떨어지면 낮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림자 품질은 이건 낮추면 안 돼요. 이거 낮으면은 그림자가 다 꺼집니다. 사람의 그림자가 꺼지기 때문에 적을 봤을 때 만약에 그림자를 먼저 보고 사람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그림자가 안 보이면 좀 손해죠, 남들보다. 중간 이상을 해놔야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덜 손해를 본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 그림자는 켜주시고요. 반사 품질도 이것도 약간 눈요기 설정인데, 이것도 프레임을 좀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낮춰도 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쁜 걸 좋아해서 중간을 쓰고 있습니다. 반사 품질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이 벽에 반사해서 뭐 이렇게 음영 효과가 나타난다든지 약간 이런 걸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없어도 됩니다. 앰비언트 어클루전도 이제 음영을 나타내 주는 건데, 벽에 있는 각 모서리 때문에 생긴 사소한 그림자라든지 이런 거를 나타내 주거든요. 이걸 끄게 되면 이런 식, 켜게 되면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프레임을 좀 잡아먹어요. 그냥 끄는 거 추천드려요. 렌즈 효과는 이제 화면에 렌즈처럼 빛이 반사되는 효과를 보여주는 건데, 이걸 끄면은 화면에 빛이 반사가 안 됩니다. 빛이 나는 사물 같은 거 있죠? 화면에 지금 뭐 카메라처럼 빛 반사되는 게 없죠? 다 켜볼게요. 켰을 때는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이런 사물을 촬영했을 때처럼 빛의 반사가 있습니다.
총에 달려있는 뭐 부적 같은 경우도 빛이 나는 부적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반사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야 방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켜놓으면 시야 방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해받고 싶지 않은 분들은 끄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쁜 걸 좋아한다 했으니까 켜놓은 거고요. 솔직히 이것 때문에 방해가 엄청 됐다라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확대시 피사계 심도를 알아볼 텐데, 이걸 끄게 되면 조준을 했을 때 스코프 자체가 되게 또렷하죠. 흐림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되게 또렷하잖아요. 근데 이걸 키게 되면 약간 흐림 효과가 나타납니다. 총에, 그죠? 스코프가 살짝 흐려져요. 이걸 키시는 분들도 있고 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피사계 심도 자체가 약간 다른 FPS에 비해서 굉장히 거슬릴 정도의 흐림은 아닙니다. 그죠? 이것도 솔직히 옵션이 있어서 알았지 잘 몰랐어요. 그렇게 거슬리는 옵션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키셔도 되고 끄셔도 됩니다. 프레임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면 끄는 게 더 맞겠죠? 근데 거의 차이가 안 난다는 점. 이제 안티엘리어싱 옵션 같은 경우는 게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렌더링 하는지를 선택하는 옵션인데요. TAA라고 이 옵션이 있는데, 이거를 선택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렌더 스케일링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100%로 쓰면은 뭐 달라지는 건 없지만, 렌더 스케일링을 낮추게 된다면 렌더링 값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해상도가 내려갑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이제 게임이 부드러워지는 건 맞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게임이 뿌얘져요. 눈에 뭐가 낀 것 마냥 뿌얘집니다. 이게 해상도가 내려가서 그래요. 요지경이 납니다. 요지경. 이게 게임이 부드러워지는 건 맞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동영상 화질을 낮추듯이 낮추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끄시거나 FXAA를 쓰시거나 TAA를 쓰신다고 했을 때 렌더 스케일링을 최대한으로 높여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대신에 이것 때문에 좀 프레임이 떨어진다. 지금도 보시면 프레임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본인 컴퓨터 사양에 맞게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프레임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조절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아예 끄거나 FXAA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지금 레인보우 6 시즈 자체가 그래픽이 엄청 좋은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밸런스를 맞추면 누구나 프레임을 쉽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옵션을 전부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프레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컴퓨터를 바꾸시는 게 정답일 겁니다. 그래픽 설정은 이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 즐겨 마세요. 뿅!